네. 오늘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신 듯 보입니다. 요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이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이 추운 겨울날 속을 뜨끈뜨끈하게 데펴줄 수 있는 초스피드 굿모닝 육개장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에 남은 나물을 활용해서 만든 나물 달걀 파이를 준비했습니다. 일명 육개장 떡국, 육떡국, 육떡찌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아빠는 육개장, 아이는 달걀파이. 좋은 전략이에요. 에드워드건 심사위원님 눈이 눈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시식을 하시고 의견을 많이 나누시는 모습이에요. 스승호 선생님 평 먼저 들어볼까 해요. 좋은 레시피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10분에서 이 정도 만드시면 대단한 요리사예요. 정희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매워서 속을 훑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안 맵고요. 그 골고루 영양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아침 식사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단 한 분의 호평만 얻어낸다면 오늘 게임은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 시작했는데요. 에드워드건 셰프님. 엄지척 나왔습니다. 엄지척. 야. 뭐야. 저 뭐야. 엄지 나왔어. 엄지. 1엄지. 시작부터 장난이 아닌데요. 사실 저는 짬뽕 국물 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 오늘 이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둘의 합작 아이디어입니다. 네.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예. 저희 신랑이 이런 얼큰한 국찌개를 좀 좋아해서 거기에서 착안했습니다. 떡국도 마찬가지. 우선은 사실 육개장 하면 굉장히 좀 장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조물조물해서 다 볶아서 오래 걸리는 요리인데 집에서 하기 쉽지 않은 요리죠. 제가 볼 때는 이 레시피 딱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육개장의 역사는 새롭게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상품 등록할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주부님들 기뻐하십시오.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타령했던 육개장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호평만큼이나 점수도 좋게 나올지 김효진 루이강 셰프의 점수 공개합니다. 스승우 선생님 85점 높게 주셨네요. 정혜정 선생님 89점 대단합니다. 에드워드건 셰프님